보시죠. 그러니까 책은 다시 그러니까 290쪽으로 돌아오시고요. 책은 290쪽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에 그러니까 35쪽을 보시죠. 강의 노트 35쪽에 그러니까 3-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절차요. 그러니까 책은 290쪽 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35쪽 강의 노트 35쪽에 3-6 정비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굵게 및 굵게 되어 있는 거 세 덩어리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교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러저런 것들이 끼어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그 정비사업 시설혹망 건물혹망에다 하는 거죠. 뭐 그런 대상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정리하고 가면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시설혹망 건물엉망 인곳에다가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냐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 바꿔주는 걸로 사업을 하죠. 뭐 시설혹망 건물혹망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손볼 곳이 그러니까 150군데는 된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시간표를 세웁니다. 그 시간표 문서 이름을 그러니까 정비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손봐야 될 곳들을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설혹망 건물혹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데 재건축은 시설은 양호하죠. 시설은 양호하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쌩쌩하다 그러니까 계속 써라 뭐 그러면은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요. 이 10년짜리 시간표에 정해진 날짜들이, 연도가 있을 거라고요. 그 연도에 각각 여기다 사업, 이제 본격 출발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여기다 사업한다.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정비사업, 그러니까 개똥이가 공부하려면 공부 계획, 개소똥이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 계획,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비사업 하려면 무슨 계획이요? 공부하려면 공부 계획,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 계획, 정비하려면 정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지금 여기 노란 동그라미를 정했다고요. 낡은 건축물도 있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죠. 여기서 정비사업을 한다. 위치, 정비 구역을 정한 겁니다. 다음에요. 땅이 정해졌죠. 여기다 사업한다. 정해졌고 그다음에 사람이 정해졌죠.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 조합 만들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재개발, 그래서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있다고 하죠. 근데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뭐 거친 다음에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게 했습니다. 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바로 조합 가면 뭘까 만들어질 리가 없죠. 땅 주인, 건물 주인 생각 다르고 큰 땅, 작은 땅 생각 다르고 상가, 주택 다 생각 다르고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창구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죠. 거기서 뭘 만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2표에서 두 문제, 조합에서 두 문제입니다.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설교도를 써내는 거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 위치에 그러니까 설교도를 그리겠죠. 신장로 선 긋고 다음에 땅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몇 평짜리 몇 채를 짓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 계획. 여기서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그러니까 써내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뭘 받고요? 그러니까 관청에 도장을 받죠.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시장 들어가게 됩니다. 분양시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 쥐탱이 땅이 나와요? 사거리 땅이 나와요? 사거리 땅이 났죠. 그러니까 뭔가 뭐, 저, 안 좋은 층수보다 좋은 층수가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누구부터 찍어가요? 자본주의죠. 깔끔합니다. 냉정하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찍어가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50명, 50명, 100명이 있고, 다 가격이 매겨졌다고요. 하나의 형식을 들어본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냥 100명이 쭉 줄 섰다고요. 키 큰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래요?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 순서대로 쭉 섰다고요. 모델 호수가 있습니다. 1번 들어가서 난 요거
나가고요. 2번 들어가서 나는 요거 찍고 나오고요. 3번 들어가서 나는 요거 찍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신청해서 그 내역을 정리한 게 그래서 누가 누가 어디 어디 찍었다. 그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A, B 등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주겠다. 여기는 A에게 준다. 요 아파트는 300지로는 B에게 준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그러니까 환권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환권 계획을 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확정하고 역시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계획 세 개를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삽된 거 아니죠. 그냥 사람 그대로 살고 있고 그냥 사무실에서 뭐만 한 거예요. 도면 작업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철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멋대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대로 해야죠. 설계도대로 그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끝이 있으면 그다음에 A에게 요 땅, B에게 그러니까 저 201호, 307호 정해진 땅, 저 땅 건축물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이 다 끝나게 되는 거고 사이사이 있는 거 다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경 결정. 그것만 잡으시면 나머지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외울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 다 아시게 되는 게 왜 외워요? 다 알 것을 여기서 할 필요 없죠. 다음 쪽 가시고 36쪽에 347번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표의 첫째 줄이 쏘는 말이고 첫째 줄을 뺀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료고요. 인천에서 지금 표가 세 칸이요. 첫 번째 칸 인천시 시설옥망 건물옥망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선 10년 안에 급히 손봐야 될 곳 150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5년까지 10년 안에 150군데 손댄다. 그러면 그 정비사업만 하면 떼돈을 번다네 할 때는 막 서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2016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시가지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거하면 쓰레기 그다음에 사람들 철거하는 동안 새로 짓는 동안 나와서 전세집 구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건축자들도 필요하고 안 되니까 골고루 나눠서 가자. 1차 40개, 2차 60개, 3차 50개 골고루 나눠서 가자. 그러면 두 번째 칸 1차 40개 간다. 2016년부터 2018년 그러면 또 40개 다 2016년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펴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칸 나누자고요. 그래서 40개 중에서 001 A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그러니까 002 B 재건축 2016년에 출발시켜라. 040 H 주관경 2018년에 출발시켜라. 041 K 재건축 2019년에 출발시켜라. 150 P 재개발 2025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출발 시각표라고요. 여기 최종 터미널 가도 우송역 가봐도 기차 시간표 버스 시간표 다 있죠. 그 출발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의 첫째 줄이요. 10년 동안 첫 번째 칸이요. 첫째 줄, 첫 번째 칸, 10년 동안 손볼 곳이 150군데다. 뭐라고요?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하고요. 첫째 줄, 두 번째 칸요. 그것을 1차, 2차, 3차 나눠서 가자는 걸 뭐라고 하고요? 단계별 추진 계획. 세 번째 칸요. 각각 사업마다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는 거죠. 그게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요. 150군데가 있다. 시설엉망, 건물엉망이 1차, 2차, 3차 나눠서 가고 그 다음에 거기가 A 재개발 그런 2016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해서 이 150줄 써져 있는 것 이 문서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비 기본계획 문서라고 하는 거고 이 정비 기본계획 문서에 담겨있는 이 150줄 하나하나들이 다 뭐고요? 정비 예정구역이죠. 기본 계획이요. A4용지. 어디 가는 글씨 크기로 하면 25줄입니다. 그러면은 150줄 6쪽이면 되죠. 석장. A4용지 석장. 찰랑찰랑. 석장이 이름이 뭐라고요? 기본 계획이고, 거기에 써진 한 줄 한 줄들이 뭐고요? 예정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요. 기본 계획 수립해서 확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 아직 주소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시겠고, 그렇죠. 여기 세종은 세종이니까, 대한민국. 중청남도, 공주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시가 있고 그다음에 청양군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천안시는 인구 50만이어서 뭐라고 부르고요? 대도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들을 누가 세울 거냐? 각 다 지역 문제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두 장 찍게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서울특별시 계획 세우고 여기 인천 광역시 계획 세우고 천안 계획 세우고 시 중에서 도지사가 세우라 그러면 세워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 조그만 50만 미만 시가 있죠. 그러니까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군에 무슨 10년을 내다보는 정비사업이 몇 건이나 있겠냐고요. 군은 수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스스로 확정하고 그러니까 대도시장 스스로 확정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지가 확정할 수 없고 지 윗사람 그러니까 누구한테 올려서요?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올려서 그러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 절차요. 그러니까 계획 절차가 있는데 그건 뭐 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행정계획의 기본 절차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이고 결정거지 협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여기 수록망, 건물록망 다 기초조사 했겠죠. 조사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그러니까 공람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견 청취, 의회견 듣고, 그 다음에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특광대는 지가 스스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올린 건, 그러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 절차 하나도 볼 필요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 이것만 잡으시면 뭐 거의 다 되고요. 이제 책 보시죠. 책 보시면 290쪽. 먼저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워낙 토막토막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지개 아파트 그다음에 태양 빌라 아파트 한동 재건축형 태양 빌라 그 두 동 재건축형 그런 것들도 있죠. 다 지역 문제입니다. 지역 문제니까 워낙 천차만별 가게 되니까 국가에서도 큰 방침을 정한다. 국토부 장관 되죠. 국토부 장관 도시중구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되죠.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 되죠. 기본 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되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되죠.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한다. 10년짜리 계획 세우고 검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몇 년마다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도시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그렇죠? 기본계획. 줄여서 기본계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과 1번, 방과 1번, 땡땡.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렇죠? 광역시장. 특특. 시장. 그렇죠? 시장.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괄에 있는 기본계획. 그렇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그죠?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뒷문장은, 그니까, 7번 보시죠? 그니까, 뭐, 공주시도 있고, 또 아산시도 있을 거라고요. 그니까, 충청남대 공주시, 아산시도 있을 건데, 그니까, 그, 공주는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많을까요? 몰라요. 수립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산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것들이 많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충남도지사가 A시는 세워라. 그러면 세우고, 그 다음에 B, C, 거기는 안 세워도 된다. 그러면 안 세우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대도시는 당연히 세우고, 소규모 시에 대해서는 세우라고 하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동그라미들, 그 외놈, 그러니까 지배가 그렇게 좋아서 아직도 외놈 말투 그대로예요. 여기는 not, 아닌 것이 세 번이 붙어 있어요. 문장, 한 줄짜리 문장에 아닌 것이 세 번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뒷문장이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실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꼭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읽다 보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시 중에서는 세우라 그러면 세우고 안 세우라 뭐 얘기 없으면 안 세워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괄 2번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관청은 기본 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표시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표시요.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 다음 쪽이요. 양과 1번 기본계획 내용. 방과 1번. 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그중에 동그라미 9와 동그라미 10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9와 10이 핵심 내용이고 동그라미 9번.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정할 예정인구역. 괄호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그렇죠?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동그라미 10번. 단계별. 그렇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그렇죠? 추진계획.
과로 정비 애정비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그죠?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포함한다. 출판요 아까 표본 그대로죠. 손볼급 150군데가 된다. 예정구역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나눠서 간다. 단계별 추진계획 그다음에 각각마다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핵심 내용이고 그다음에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그죠? 기본 방향 그러니까 동그라미 8번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표시요.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동그라미 11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표시요. 건축물의 밀도 계획. 짚는 김에 다 짚죠. 다시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번요. 인구, 건축물, 토지 용계, 정비 기반시설, 표시요. 아, 죄송합니다. 그쪽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5번요. 동그라미 5번 토지 용계, 정비 기반시설, 표시요. 정비 기반시설 계획 등등이 들어갑니다. 질문 보시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출판요. 여기도 시설건축물 들어가고요. 여기도 시설건축물 들어가고 여기도 시설건축물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자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여기는 뭐냐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 차원의 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아직 글자에서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천에 20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한 건 한 20개 정비사업을 한 자리에서 20개 사업을 해요? 20곳이 따로따로 있어요? 20곳이 따로따로 있죠. 그 20곳 따로따로 하나 가보고요. 정비구역. 그 20곳 따로따로 가보고요. 정비계획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시설건축물 들어가고 여기도 시설건축물 들어가죠. 이거는 시설건축물 우리 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건 우리 건, 그 건에 대해서는 관청에서정할 때 그 건은 어떤 방향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을 정한 거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도면 몇 평짜리 며칠 짓는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이 사업 시행 계획이죠. 그래서 시설 건축물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1번 건폐율 용적률 밀도 계획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많은 예로 인천을 들어보죠. 인천이 있으면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쪽 가면 그러니까 서부 그러니까 북부 그러니까 중부, 남부 권으로 네 군데를 나눴다고 치죠. 서부권은 송도, 청라, 높이 지어라. 중부권, 그러니까 저희 뭐 부평부터 주안, 동인천까지 높이 지어라. 그러니까 북부는 한강 주변이니까 낮게 지어라. 남부도 특별한 곳 빼고는 그러니까 바닷가 주변이니까 낮게 지어라. 그래서 어느 쪽은 높게 지어라, 어느 쪽은 낮게 지어라. 그런 것들을 밀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 차원의 큰 방향이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죠. 방거리 2번 생략하고요. 방거리 3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표시요. 기준 방법은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방거리 2번 시험 지문 한번 나왔으니까 보시죠. 방거리 2번요. 관청은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동그라미 9와 10 표시요. 동그라미 9와 10 사항을 생략 표시요. 생략할 수 있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생활권 표시요. 생활권 어찌구저찌고 동그라미 2번 생활권 표시요. 생활권 어찌구저찌고 그러면 위에 그러니까 9와 10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반괄호 1 박스의 9와 10이 예정구역 추진계획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시 가장 핵심적인 거네요. 가장 핵심적인 건데 글자로 봐서는 알 수 없고요. 출판 보시자고요. 출판요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세웠습니다. 인천지 손볼곳 몇 군데나 된다고요? 10년 동안 손볼곳 150군데 정했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생활권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부권은 새로 개발되는 곳인가 많지 않죠. 20개 여기 북부권 30개 여기 중부권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80개 그러니까 여기 남부권 한 20개에서 서부권은 언제 어떻게 한다 북부권은 언제 어떻게 한다 합치면 150개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150군데 빠진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150군데가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이걸 또 써서 150줄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권별로 할 수도 있고 한 덩어리로 할 수도 있고 위에 방거리는 한 덩어리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방거리는 권별로 한 거고요. 아 글자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글자하고 관계없이요. 글자 안 봐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권별로 150줄을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양괄 3번 수립 절차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뭐 말이 이래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두 글자 공람에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섯 글자 주민 의견 청취를 두 글자 뭐라고 줄여서 부른다고요? 공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섯 글자 주민 의견 청취를 두 글자 공람이라고 하는 거죠. 땡땡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13 주민에게 공람에서 의견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재산권의 예약 및 진행계획 주민 의견 청취이고 다음 좋아하세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방회 표시요. 지방회 의견 듣고 그러니까 셋째 줄에 60일 관청 내 문서 처리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들까지 다 외울 수 없고 내려와서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협의 표시요. 협의 거치고 심의 표시요. 심의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땡땡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계획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니은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의 경우에만 수립 후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 땡땡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표시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땡땡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고시한 때는 국토부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죠. 그냥 이 그림이면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관청 다 외울 거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소규모 시에서는 크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양군, 경기도 가평군 몇 건이나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규모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그대로다.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3번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 순서로는 이제 안 된다는 또 책 뒤에 있고요.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 보시면 강의노트의 37쪽 그러니까 3-9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그러니까 강의노트 39쪽에 아니 37쪽에 3-9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뭐 이름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르다고요. 먼저 첫 번째 A시, 인천시 정비 기본계획 10년 동안 150군데 사업한다. 그 A평지 석장, 찰랑찰랑 이 문서 이름으로 뭐고요? 네 글자 기본계획 거기 한 줄들이 뭐고요? 예정구역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2018년 현재 예정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20개가 있으면 각 정비사업마다 하나의 정비계획이 있는 거죠. A 재개발 정비계획, A 재개발 정비구역. 20개가 한 자리에서 20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20개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개 정비구역이 있고, 출판요, 정비구역은 뭐로 결정한다고요?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 거의 동의어라고요. 같이 쓰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20개니까,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각각마다 하나씩 2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재개발 정비계획 정하면 A 재개발 정비계획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지금 강의노트 37쪽이요. 3-10번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 결정 관청이요. 먼저 이쪽 결정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거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지정 지정이라는 말에 더 큰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관청,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만약에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보전 땅을 개발로 바꾼다. 여기는 콘크리트 붙지 마라 계속 보전한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은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은요, 이미 콘크리트, 바글바글 콘크리트, 깡깡 콘크리트로 바꾸는 거죠. 땅이 크게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댁까지 갈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 생활 권역이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옆에 막 흉물스러운 동네 있으면 안 좋잖아요. 국민 생활과 관련돼 있으니까 국민 생활 네 글자 어디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나올 리도 없고 그다음에 도지사 개입할 것도 없고요. 특광시군이라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보자고요. 그러니까 관청 중에 특광시군이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래 구청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합니다.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무수는 지가 계획 세워서, 그러니까 지가 결정하면 되죠. 뭐 읍면동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을 하니까 아랫사람이 계획 세워서 올리겠죠. 시장무수는 더 이상 아랫사람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올릴 겁니다. 근데 구청장이 숙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멍 아니 딴지만 하고 놀고만 있어요. 답답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지가 직접 가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그게 지금 세 가지가 한 거죠. 세 가지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무수는 당연히 지가 계획해서 지가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특광이 결정할 거니까 아랫사람 누가 올린다고요? 구청장이 올리는 거죠. 다음 세 번째요. 멍하니 놀고 있으면 특광이 답답하니까 지가 직접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러니까 공람 거치고 다음에 의견 듣고 의견 협의 빠져 있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결정,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 뻔한 절차에다가 뭐 앞에 협의 거쳐서 이미 다 끝났는데 여기 또 협의 뭐 그거 갖고는 지금 꺼리도 아니고 절대로 안 나오고 하나만 붙어 있죠. 특별한 거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다 알고 계세요? 시험 보는 우리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잘 아냐고요. 재개발, 재건축. 그 뭐,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 못해요.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만 한대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 없는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부분이고, 모르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설명해 주라고요.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정비법에 대한 교양 강좌와 강좌가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시, 어느 자리,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비법은 어떠하고, 여기는 지금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설명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끝. 정비기본계획 똑같네? 아무것도 없네? 아, 정비계획 설명회 하나 붙었네? 끝. 입니다. 예. 예, 예. 뭐, 예, 뭐, 말씀 나왔으니까요. 예, 가, 보시죠. 그니까, 강의노트 처 앞으로 가세요. 강의노트의 6쪽이요. 그니까, 가끔 뭐 이상한 동영상 보면 기본자가 붙어 있으면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택도 아닌 소리요. 그런 거 전혀 아닌 거고요. 계획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름 갖고, 아, 개똥이는 개똥만 먹고 살아요? 아닌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동영상 중에 이상한 강의들이 너무 많아 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강의 노트의 6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6쪽에 아래 1-13이 있습니다. 6쪽에 아래 1-13.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여섯 글자 주민 의견 청취를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공람이라고 하는 거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그러니까 관청에서 뭔가 결정하면 재산권에 대부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할 얘기 있죠. 우리가 월급 줘서, 그니까, 촌놈들 뽑아주는, 이놈들 뽑아는 줬는데, 5년마다 한 번, 내가 너 표 안 찍어준다? 그것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5년 동안 별 나쁜 짓을 다 하라고요. 그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주민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쟤네들이 할 때, 뭐 해봤자, 라면 박스 절차밖에 안 되지만, 아무튼 법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공법, 그니까, 50번, 그니까,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 5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5가지 대부분은 다, 첫 번째 칸, 뭘 거친다고요? 여섯 글자, 주민 의견 청취, 두 글자 공람을 거치는 겁니다. 두 번째 칸요. 그러니까 공청회 딱 네 번이라고요. 공청회 딱 네 번이고 그러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때 공청회 그다음에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때 공청회 세모 시험 거리도 아닌 농지 이용계획 때 공청회 그 아래 줄은 특별하죠. 그러니까 개발법 개발계획 여기다 개발사업을 한다. 그건 당연히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크든 작든 공람 당연히 거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뭐도 거친다고요? 공청회도 거친다고요? 무슨 우리 시험공법 다 툴툴 털어서 공청회 딱 4번 있다고요? 공람이 아닌 공청회 3가지 그 다음에 보너스 공청회 1가지에서 딱 4번이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요. 뭐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개발법 실시계획 때는 그러니까 수용방식 때 돈 줘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죠. 돈 줘서 다 내보내고 나서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 설계도를 세우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 수용을 했다고요. 다 사들였다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라 누구의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확정한다고요. 하급청의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확정한다고요. 뭐 소리 내시면 그만큼 도움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카뇨. 그러니까 투기잡자. 자본주의인데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사고 팔아자 권리 행사를 재개하겠다.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이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건데 뭐 주민 의견을 듣고 말고 할 리가 없습니다. 뭐 강남 쪽 투기 대책 뭐 작년 뭐 그런 게 있는데 강남 쪽 가서 주민 의견 들어봤자 뻔하잖아요. 뭐 이놈들아 뭐 찌고 저 찌고 이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니까 투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람이 아니라고요. 투기 잡자는 거니까 공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두 번째 칸 공정에 딱 네 번, 그다음에 개발법 실시계획, 그다음에 주택법 투기 잡자 그거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르고 닳도록 다 뭐라고요? 여섯 글자 주민의견 청취 두 글자 공람이라고요. 다시 보세요. 강연노트 36쪽에 강연노트 36쪽 그러니까 3-7 제일 두 번째 표의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여기 기본계획 수립 때도 뭐고요? 공람이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쪽이요. 37쪽에 3-10 그러니까 이 정비계획 때도 당연히 공람인데 주민들 잘 모르니까 여기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 3명에도 하고 공람도 거치는 거죠. 어지간하면 다 공람입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예,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책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책에 그러니까 293쪽 그러니까 양과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보세요. 광역시장 뭐 세종 특별자치시장이나 제주 특별자치시장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가 없고 그냥 툭툭 넘어가고요. 시장 보세요. 시장 또는 군수 보세요. 군수 뭐 괄호에 그러니까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보세요. 지정권자는 기본계획 작업한 범위에서 노불량 구역 밀집하는 등 대통령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 보세요. 정비구역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 보세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슬픔 보시죠. 정비구역 지정 네 글자 어디라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 보세요.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 보세요.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슬픔 보시죠. 시장수는 당연히 뭐 설마 읍면동 통반리까지 내려갈 일은 아니잖아요. 시장구수는 당연히 지가 계획 세워서 지가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세워서 올리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딴짓하고 놀고 있고 안 한다고요. 그러면 지가 직접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위반 결정이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보면 은 그러니까 위반 결정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보면 뭐고요? 그러니까 지정신청해서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죠. 아무튼 뭐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자치구의 구청장, 보세요.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보세요. 광역시의 군수, 바로 구청장 등, 보세요.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보세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출범 보시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죠.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가 있습니다. 광역시 군수까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구청장 등은 지정신청, 계획을 세워서 지정신청 올리는 거죠. 동그라미가 3번형, 위 1, 2에 따라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그러니까 특별 툭툭 넘어가세요. 시장, 표시요. 시장, 군수, 표시요. 군수. 또는 구청장 등, 그러시오. 구청장 등. 야, 정비계획의 이방권자, 그러시오. 이방권자라 한다. 우선 끊어서 보시자고요. 슬픔 보시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기다리다 지쳐서 니네들 뭐하고 있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숙제는 제대로 해야지. 답답하니까 지가 직접 가서 하는 건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고, 기본적으로는 시장구수가 계획 세워서 지가 결정하고, 구청장이 계획 세워서 올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군구가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시장구수 구청장. 이 위반하는 사람이죠. 위반권자는 그러니까 법 규정을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해서 각 다음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양괄 2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내용 그러니까 정비계획 내용 중에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니은번 정비구역 표시형 정비구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디귿, 정비구역 표시형 그러니까 디귿번
도중계획 시설, 표죠. 도중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동그란 위험반, 건축물, 표죠. 건축물, 주 용도, 표죠. 용도, 용도에다가 숫자 29. 대한민국 건축물바닥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표죠.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 등등등등등 별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첫 번째 계획으로 뭐 결정한다고요? 위치 결정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하니까 우리 시 시설 건물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A, 그러니까 뭐, 무슨, 뭐라고 할까요? 뭐 사람 A, B가 있으세요. 여기 그러니까 갑, 구역, 여기 시설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그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갑, 구역의 시설 건축물은 이렇게 이렇게 짓는다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겠죠.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용적률인 거죠. 뭐 용적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요. 뭐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그래서 용적률이 300%가 나오고 그다음에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3만까지 아파트 바닥 면적을 낼 수가 있죠. 3만까지 낼 수 있다. 그 가닥을 정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300제곱미터짜리로 100채를 지을 건지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300채를 지을 건지 하는 거는 어디서 정해지는 거고요? 설계도에서 정해지는 거고요. 그 동네의 큰 가닥을 잡는 거죠. 큰 가닥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인 도면인 거고요. 몇 채를 짓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설마 그러니까 1번, 2번 그러니까 1번으로 한다. 조합에서 조합 집행 2번 집행부가 1번으로 한다. 가만히 내비둬요. 회초를 갖고 들어가서 때려 혼내줘야죠. 아 요즘 100평짜리 집 짓고 어디다 쓴다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혼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닥이 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1%라도 커지면 그만큼 조합원이 가져갈 면적 또 아니면 분양에서 일반 분양에서 떼돈 벌 수 있는 면적이 커지는 거죠. 뭐 서울 강남 쪽 1%가 3천만 원이라고요. 3천, 그러니까 용적률 1%로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비계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괄호 2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작성 기준, 본문 정비계획 작성 기준, 표시야 기준, 뭐, 이제 표시하는 것도 귀찮네요. 제일 윗사람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가 있죠. 반괄 3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무슨 하나가 빠졌는데 그거 관계없고요. 슬퍼요. 아까 보셨던 정의가 있었죠. 정의형. 그러니까 극혈압 시설 확충. 그 다음에 시설 열악, 양호. 이건 이제 정의이고, 이제 저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요건이 되는 곳에 이제 지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심화에, 그러니까 두째 줄. 그러니까 1번. 주관경 개선. 표시요. 주관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강목이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 돼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맞다 뭐 이런 것들을 이걸 뭐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다음 쪽 와세요. 차카 2번 그러니까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블량 그러니까 건축물의 수 표시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표시요. 3분의 2 괄호 넘어서 이상 표시요. 이상인 지역으로서 표시요. 으로서 다음 표시요. 다음 강목이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한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려면 그러니까 노블량 건축물 수인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다 장부 따져봐서 아까 20년, 30년, 40년 있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어찌고저찌고로 가고요. 그중에 나번 그러니까 노블량 건축물의 연면적 표시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분의 2 표시요. 3분의 2 이상 표시요. 이상이거나 어찌고저찌고로 가고 있는 거죠. 뭐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3번요. 그러니까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냐는 표시요.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냐는 지역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가난을 읽을 필요도 없이 뻔한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그러니까 노블량 건축물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표시요. 200세대 이상, 이거나 부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라번, 그러니까 셋 이상, 표시요. 셋 이상, 예. 어찌구에 따른 아파트, 표시요.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남에 따른 연립주택, 그죠? 연립주택, 이 빌집에 있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안전단 실수가와 전체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지역 등등이 있습니다. 4번, 5번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비교육 수를 받는 대상 지역 요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괄 4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2번 내용에 반영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뭐요 임대주택과 규모가 있는데 코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뭐 아무튼 그 네 줄 두 줄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그 참고에 그러니까 주택의 규모와 건설 비율 1, 2 줄, 2, 3 줄 넘어오시고 그러니까 그 아랫줄에 한 줄 떼고 위에서 작은 1번 주관경 개선 보세요.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그러니까 국민택 규모, 그죠? 국민택 규모에다가 85제곱미터 이하 쓰시고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00분의 90 이하, 그죠? 100분의 90 이하이고, 4번, 00, 그죠? 00 따로 표시하시고, 따로 동그라미 꺼놨겠네요. 임대주택, 그죠? 임대주택이, 그러니까 전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 그죠?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가고, 멋지고 좋지고, 2번, 재개발, 뼈죠. 재개발 사업의 경우, 4번, 국민주택 규모, 뼈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얼마로 들어가고, 다음 쪽 와세요. 4번, 그러니까 임대주택, 뼈죠. 임대주택, 괄호 땡땡, 건설한 전체 세대수, 뼈죠. 세대수, 아이고, 이놈의 광법에 이놈의 괄호들, 이놈의 괄호들, 한 줄, 두 줄 내려가세요. 의, 100분의 15 이하, 뼈죠. 100분의 15 이하.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되는 건 앞쪽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찌그만 집도 상당히 짓고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이요? 임대주택 중에 공공임대주택이죠. 그러니까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찌그만 집과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었고요. 그냥 표시한 것만요. 예. 그러니까 숫자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니까 2번요. 재개발 경우에는 갑은 찌그만 집과 나번 뭐구요? 임대주택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라고요. 임대주택 뭐냐? 글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숫자는 관계없고요.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재건축 보세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러니까 국민택 규모 보세요. 국민택 규모 주택이 건설하는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 보세요. 100분의 60 이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앞에, 그러니까 3번 재건축 앞에 임대주택 X요. 지금, 예, 다시 안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쓰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쓰나요? 그러니까, 1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그러니까 2번. 주택, 주관 계산, 주택 재개발, 3번 재건축, 뭐 이건 또 쓰면 또 못 가고 옮겨 쓰시느라고 또 바쁠까 봐서 그런데요. 조그만 집, 85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가 있는데, 임대 중에서요. 여기가 몇 퍼센트는 인 거고요. 여기는 임대 중에서 무슨 임대고요? 공공 임대이고, 여기는 그냥 임대이고, 여기는 임대주택은 안 만들어도 된다고요. 제가 다 표시한 단어가 그거잖아요. 찌그만 집, 찌그만 집, 찌그만 집. 아, 퍼센트는, 아이고, 그런 숫자는 몰라요. 예. 그런 것까지는 뭐, 아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윗줄이죠. 298쪽, 제일 윗줄에 4번 임대주택이고요. 그 4번, 위에다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쓰시고요. 뭐 당연히 이제 누가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갑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돈 주고 사갑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쓰면은 조합원들에게는 그러니까 분양보다는 이익이 덜하잖아요. 아 분양은 다 팔아먹어서 그 돈을 싹 나눠 가지면 되는데 임대주택은 보증금 묻어놔야 되고 월세 찌끔찌끔 그거 갖고 어디다 쓰냐고요?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사줍니다. 이건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공임대는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연구임대, 국민임대, 어르신 분들 엄청 많다고요. 어르신 분들 살 수 있게 해야 될 집이지. 이건 팔아먹는 건 안 되고. 네, 이건 이제 이쪽에 공적 주제가 돈 주고 사서 이제 임대 사업을, 공공 임대 사업을 할 겁니다. 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바탕으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판과 로번 X. 양과 3번. 뭐 재건축 안전진단이 또 이 중간에 지금 끼어있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과 3번. 이 안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